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랑 구독은 정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신 분은 YH님이시네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YH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메일로 통해서 대충 이제 누군지 알고 있지만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해서 내년 가을에 미국 박사 과정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2023년 가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박사 유학 어드미션 관련 연서가 되겠고 입학할 계획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아, 유튜브도 있고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떻게 얼핏 찾게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접속하게 됐었습니다. 원래 혹시 기계과신가요? 아, 저 학과는 산업공학을 학부 때 했고요. 네. 이제 석사는 그 인공지능융합 학과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석사는 인공지능 융합학과.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요즘 유학 한창 준비 시즌이겠네요, 그쵸? 아, 네, 잘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되게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럼 지금 미국 가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석사는 졸업하셨나요? 아,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코스모스 졸업이신가요? 아니가 가을이니까 이제 2월 졸업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있죠? 학생이실 텐데. 아, 저 야간 대학원이어가지고요. 아, 이게 원래 이제 야간 낮에는, 대학원인가요? 아, 네, 주간 대학원도 있고, 야간 대학원도 있는데, 전 야간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이제 낮에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나오신 다음에 직장 생활로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 와중에 또 야간 대학원을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대략 뭐 보내주신 자료도 좀 있어서 좀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궁금해서 오신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게 궁금한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본인 신상을 굳이 공개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공개할 수 있는 선상에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아, 네. 먼저 제가 가장 여쭙고 싶었던 부분은요. 제가 SOP를 그냥 이제 다른 분들 거 참고를 하지 않고서 그냥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먼저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작성하고서 다른 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런, 그러니까 목차를 짠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SOP를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작성을 해도 될지가 조금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먼저 궁금했었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일단 뭐 하나씩 가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에 네네. SOP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SOP를 제가 이제 문제는 이제 공개를 못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아, 네네네. 제가 이제 저는 SOP를 미리 읽어봤으니까 제가 느낀 점을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나름 이걸 안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SOP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요, SOP는 뭐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 이유, 왜 정해진 양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뭐 500자면 500자, 아니면 뭐 1000자면 1000자, 뭐 이렇게 뭐 등으로 구성이 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제 PDF를 그냥 업로드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딱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해진 어떤 포맷이나 템플릿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똑같은 명칭인데, 이게 좀더 많이 쓰이는 단어 같아요. 템플릿. 근데 템플릿이 맞는 것 같아. 템플릿도 맞는 것 같은데. 템플릿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정해진 이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작성해 주신 거를 보면은 일단 눈에 띄는 양식적인 건 이제 소제목이 있으시고, 네,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 레퍼런스 같은 것도 또 넣으셨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라 말하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SO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글을 얼마나 뭐잘 썼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에세이적인 성격도 물론 또뭐 보겠지만,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연구 역량을 이제 판단 또는 짐작할 수 있는 게 이제 SOP니까, CV 또는 SOP니까 어떤 그 소재가 사실 중요한 건데, 제가 못 물어본 게 하나가 있는데, 무슨 과 지원하시죠? 아, 저는 그 산업공학과나 혹은 산업공학과에 세부적으로 있는 게 Operations Research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쪽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지원할 리서치죠? 예정입니다. 무슨 리서치? 아, Operations Research, 아, 오. Operations Research요. 이게 어퍼스트로피 S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냥 S, 아. 그냥 그거 복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잘 모르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의 양식이나 템플릿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 어떻게 뭐 연구 활동을 했는지,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연구 뭐 지식 아니면 학습 관련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이걸 했다, 뭐 저걸 했다, 뭐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이게 어쨌든 에세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성향 또는 성격 또는 어떤 리더십 혹은 연구 어떤 뭐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쓰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 SOP를 작성하실 때, 뭐 지금 다른 분들은 이 SOP를 못 보시겠지만, 이분이 논문을 꽤 많이 쓰셨거든요. 지금 제가 CV를 잠깐 열어볼 텐데, 물론 석사를 하시긴 했지만, 그리고 국내 석사도 있고 뭐 SCIE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퍼블리케이션 일저자로 지금 하나 정도, 그러니까 두개 쪼나 세 개, 두개 정도는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이게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컨퍼런스, 그러니까 한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셨다. 그래서 한 대충 이분의 실적은 한 두세 개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맞죠? 지금 제가 판단한 게. 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사실 SOP가 문단별로 나눠져다 보면은 결국 두 개, 세 개의 실적이 각각 한 문단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아, 뭐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데, 이게 지금 보내주신 것 같은 경우 레퍼런스를 제외하면 몇 자인가요? 아, 아마 1000자 정도 될 거예요. 그 제가 그 규정이 저희가 1000자로 되어 있어서.
전자로 맞췄어요. 학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도 안 물어봤네. 아, 학교요? 예. 학교 잠시만요. 제가 학교 그러니까 쭉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 스탠퍼드 버지니아 텍, 노스웨스턴, 미시간, MIT, 콜롬비아 버클리, 조지아 텍, 프린스턴 위스콘신, 코넬 UIUC, 타뮤 하고요. 네, 타뮤까지요. 되게 좋은 데만 쓰셨어요. 아시죠? 네. 저도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뭐 그때 당시엔 그렇게 썼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뭐 성적도 훌륭하시고 특히 학부 때가 굉장히 성적이 훌륭하시고 뭐 이거 발표되는지 모르겠지만 IME도 있으시고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있으시고 좋은 데 붙으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뭐 논외긴 하지만 학교를 좀 다른 데도 좀 많이 써보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만 쓰다 보면은 또 이게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일단 SOP 먼저 좀 얘기를 끝내면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하게 뭘 했다라고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가 도대체 뭐였고 거기에서의 챌린징한 파트가 뭐였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두개 있으니까 문단 구성이 각 문단 하나마다 하나의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SOP가 흐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소개하는 문단 하나, 소개 문단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 1 하나, 그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 2 둘, 그다음에 뭐 있다면은 리서치 뭐 프로젝트 3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1, 2랑 이렇게 묶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본인 알아서 판단하신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 있다면은 이제 내가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뭐 맺음말 또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 요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게 희망하는 이제 교수를 언급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서로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그게 그렇게 막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 1, 2, 3, 4, 5 정도로 추격이 될 거예요. 뭐 마지막에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뭐 맺음말까지 할수 있겠지만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글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의 계획 플러스 맺음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리고 SOP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학업 계획서 혹은 연구 계획서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Personal Statement 같은 것에서 요구를 한다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어떤 학교 중에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없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SOP에 뭔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다이버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또 너무 디테일이니까 이제 알아서 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라든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2, 3, 4 문단에 해당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인데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제 내가 학부생이야. 그래서 다이렉트 PhD를 간다든가 뭐 이게 없으면은 학부 때 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숙제 뭐 아니면 뭐 과제라든가 뭐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 뭐 아니면은 뭐 학회 경험 뭐 등등 이런 게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은 석사기 때문에 연구 경험이 좀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각 문단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그 하나의 리서치 프로젝트 경험이 소개가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뭘 해서 어떤 논문 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일단 당에 들어갈 거고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뭐 저널이 됐다 이러면은 너무 나열식이니까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위기 뭐 위, 항상 이게 그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 또는 뭐 하이퍼테시스 가설 뭐 아니면 어떤 뭐 연구 관련 뭐 해결 뭐 솔루션 등을 내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해결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어디에 출판 게재되었거나 제출되었다. 뭐 이런 식의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인 리비전이다, 언더 리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런 식의 각 하나의 문단이 리서치 하나의 경험이 소개가 될 거고, 그 하나의 문단은 길어봤자 5개에서 6개의 센텐스 쓰니까 결국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럼 뭐 여기에 이제 문제를 얘기하기 뭐 이걸 왜 연구를 하게 되는지 뭐 동기부여라든가 뭐 리서치 모티베이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이게 딱 이게 전형적인 SOP 방법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거 자기 뽐내는 거에 바빠가지고 뭐 이런 자기가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잘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잘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 템플릿이라든가 포맷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내주신 양식이 굉장히 뭐랄까 약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취업할 때 쓰는 그렇게 쓰셨어요. 제 생각에. 영어도 혹시 이거 첨삭 받으셨나요? 외국인한테? 아, 네. 외국인 어디한 누구한테 받았어요? 미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는 지인이에요? 아니면 전문 컨설팅 업체예요? 뭐예요? 아, 그 에디켓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디티지? 거기 아, 에디티지 말고 에디켓이라고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추천해 줘가지고 문법만 이제 보는 거죠, 그거를 그거.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글이 굉장히 영어식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뭐, 저도 원어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to achieve my goal, 뭐, 저거.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네. 알죠?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이해는 잘 되는데, 이게 저는 영어 에세이를 이렇게 쓰는 거를 잘못 봤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한국식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뭐 에세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SOP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떤 아카데믹한 그 캐피빌리티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아, 뭔가 얘, 이 사람은 굉장히 미국인 스타일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뭐 소제목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좀 바쁘시겠지만 미국 SOP example 같은 거를 좀더 보시는 게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정안 되면은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학부생들이 에세이를 쓰잖아요. 뭐 그런 어떤 베스트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개라도 좀 읽어보시는 게좀 그냥 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영어 첨삭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뭘할 말도 없는데 영어 첨삭을 받았다기에는 너무 문법만 봐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뭐 아까 그 소개 같은 거에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길거든요. 이게 천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긴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뭐 자기가 뭘 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소개서 많이 써요. 소개서 이제 내가 왜 대학원에 진학하는지 혹은 이제 내가 뭐 그동안 이제 어떤 뭐 프로페셔널 experience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당연히 씁니다.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면 벌써 두 문단 뭐세 문단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걸다 써주셨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학교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 제가 적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노스웨스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노스웨스턴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뭐 굉장히 이런 뭐 아니면 뭐 이런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은 아카데믹한 어치먼트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모토 뭐 상징이었으니까 뭐 이런 뭐 비즈니스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마다의 어떤 차이를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다섯 문단을 위한 다섯 개의 소재가 있었다고 하면 딱 다섯 개의 소재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뭐한 일곱 개, 여덟 개의 중요한 소재들을 갖고 있고 얘네 학교가 요런 성향이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 성향에 맞는 소재를 좀 넣어가지고 강의를, 그러니까 SOP를 좀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고. 그래서 어쨌든 질문 내용은 SOP를 잘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왜냐면 제가 교수가 아니고 뽑는 사람 마음대로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가장 제네럴하게 제가 뭘 항상 말씀드리냐면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연구 키워드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적절하게 배치시켜라.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수라면 이런 제가 교수 또는 어떤 어드미션 커미티라고 하면은 한 100명, 200명의 SOP, 100명, 200명이 뭐예요? 뭐 거의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SOP를 쫙 받을 텐데 그럼 저라면은 그걸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아무리 어드미션 커미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학교마다 어드미션 커미티보다 그 뽑는 지도교수의 역량이 좀 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드미션 커미티의 영향력이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어쨌든 내가 뽑고 싶은 학생들을 직접 뽑으려고 할 텐데, 그럼 어쨌든 그 1000명, 20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어떻게 나한테 관심 있거나 내가 나와의 좀 연구 핏이 맞는 학생들을 고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라면은 그냥 컨트롤 F나 커맨드 F를 해가지고 검색을 할것 같거든요. 교수 입장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SOP를 추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원을 하면 웹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무슨 이렇게 빵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웹페이지에 빵 올라올 때 그걸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제 이름이 뭐 준표권이면은 뭐 준표 뭐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아 나의 이름을 적은 SOP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이렇게 쭉쭉쭉쭉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글 읽듯이 쭉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게 맞다, 이 가설이 맞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제 이름을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내 연구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폴리머 피직스라든가 아니면은 에이, 왜 이렇게 안 되니? 그러면 소프트 매터리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아니면 뭐 바이오 뭐 나노 컴포젯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 연구 분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질문 주신 분도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걸 검색을 다시 할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이런 키워드로. 그러니까 연구 키워드로 다시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혹은 뭐 리서치 관련 어떤 뭐 엑스페리멘털이라든가 뭐 어널리틱 기술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킬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라이제이션 뭐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번 리서치 관련 키워드도 한번 검색해 볼것 같고. 그래서 딱딱딱딱 검색을 했더니 뭐 지금 질문 주신 YH님이 걸렸어. 그럼 그 YH님의 문단을 쓱쓱 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논문을 썼네? 얘 근데 CV도 딱 봤더니 학점도 좋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추려질 것 같아요, 과정이. 그 말은 뭐냐면은 SOP에 이 키워드를 굉장히 선택을 잘해서 배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프로세스로 간다고 치면은 저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정해져 있는 막 1000잔이 500잔이라고 하는 SOP 중에서 지금 본인이 쓴뭐 예를 들어 reinforcement learning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보면은 뭐 ALE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스페시픽하면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넣긴 넣되 그런 걸잘 선택을 해서 넣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아, 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이제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SOP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제, 사이트를, 목표 계획, 그리고 동기, 학교나 학과와의 적합성,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준비된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연구 관심사나, 뭐 인격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열된 학교 이제 SOP 요구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쓰신 걸 보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딱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왜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들은 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목차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목차 자체가 좀 다르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문단은 근데 네, 그 그래서 첫 기존에 문단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뭐 자꾸 아까부터 기존에 작성하셨던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합격자들의 SOP예요? 아니면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선배들의 SOP예요? 합격자들 이제 SOP 보게 되면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형태 이제 개요 같은 거한 문단 쓰고 이제 research experiences를 이제 1, 2, 3쓴 다음에 conclusion 이렇게 쓰는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conclusion이 뭐 research interest랑 같이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들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학과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딱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근데요, 아왜제 생각에는요, 그 그게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도 한국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 이메일을 적더라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무슨 훈련 받듯이 했거든요. 미국에 가기 네. 전에. 그래서 뭐 이메일을 쓸 때는 뭐 밑줄을 어떻게 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요즘은 문장으로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구마다 줄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이메일을 쓰잖아요. 그 가시 같은 거 네. 좋으니까. 근데 그게 문화 차이인 게, 미국은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쓰면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뭐좀 이상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버클리 교수님 컨택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쓰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미국에 살던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컨택을 했고 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뭔가 미국식은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해준 SOP가 굉장히 본인 생각에는 이게 원하는 바를 굉장히 뚜렷하고 카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교육을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어떤 하나의 에세이? 그 스토리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라이팅 스킬 중에서.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게 뭔가 카테고라이즈도 잘안된것 같고, 뭔가 불분명한 라이팅인 것 같고, 정말 내가 얘네들이 궁금한 개요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소제목도 쓰고, 마치 우리나라 취업 컨설팅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듯이 막 그렇게 작성할 것 같은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리스키할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해서 그렇게 글을 쓰냐에 본인 선택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 네.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국식이라고, 요 SOP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틀리거나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뭐 SOP 저는 제가 만약에 교수라면요, 미국 교수라면 SOP는 약간 참고만 할 것 같고 솔직히 너무 바쁘니까 그냥 CV로 대충 짐작을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대충 CV만 보면은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그냥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스토리를 이제 SOP에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친절하게 막 하나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들이 필요하면 지네들이 볼 테니까 그걸 뭐 잘 작성했다고 해서 뭐 점수를 많이 따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은 사실 뭐 그림도 들어가면 좋겠죠. 사실은. 근데 SOP에 보통 그림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쓰면 안 된다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스닥이라든가 뭐 컨택 메일 같은 거 적을 때는 그 커버 레터 같은 곳에 자기가 리서치 뭐 했는지 이런 스키매틱 같은 것도 넣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뭐 방법이라든가 규칙은 없어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SOP 같은 내용은 굉장히 시스템이 몇 년간 지속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작성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굉장히 벗어나는 거는 좀 리스키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뭐 어떻게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SOP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SOP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그동안 자기가 무슨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컨택 그걸 바탕으로 컨택을 어떻게 했으며 GPA를 얼마나 받았고 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P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근데 뭐 SOP를 진짜 뭐 감동적으로 써가지고 막 무슨 뭐 합격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고 뭐 이런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탑스쿨만 쓰셨잖아요. 탑스쿨은 탑스쿨 가는 아이들이 딱 그렇게 갈 거예요. 뭐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이야 뭐 그만큼 좋은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아 네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게 이제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이 왜 이제 그렇게 오차를 만들었을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되게 사소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지원하는데 보면은 이제 트랜스크립트에 시간적인 갭이 있을 경우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지원을 하실 때 그냥 군대 때문에 이제 갭이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셨었나요? 저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럼. 네, 그냥 근데 CV에 보통 일단 제가 CV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또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못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죠. 혹시 웹사이트 있으세요? 웹사이트 있으시면 웹사이트 넣으시고요. CV에 없으면 없는 거고. 저는 사실 이 BSME를 보면서요 굉장히 좀 뭐지 뭐 좀 처음에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Bachelor랑 이게 보면은 Master of Engineering 약자를 쓰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쓰실 거면 M.E.B.S. 이렇게 Acronym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낫을 붙여주거나 뭐 그러는데 이게 BSM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꽝인가 막 이러면서 좀 잘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풀로 써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Master of Engineering 이거죠? 공학 석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Research Interest 쓴 거는 잘한 건데 Professional Experience를 먼저 쓰셨거든요. 저라면은 Publication을 먼저 쓸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쓴 거는 오늘 멘토링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직장인이라는 신분이 먼저 떠올라서 본인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카데믹한 위주의 CV이니까 퍼블리케이션하고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위에다 올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도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섹션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쓸만하다면. 그 다음에 어워드 쓰신 건 굉장히 잘한 거고
돈까지 액수까지 쓸수 있으면 뭐 액수도 적으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스칼러십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메이저 어워드랑 스칼러십을 왜 따로 구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어워드랑 스칼러십은 붙일 것 같고 서티피케이만 따로 뺄것 같은데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네, 뭐 이런 컴퓨터 스킬 같은 거 능력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뭐 다른 스킬이 또 있다면은 그런 스킬도 같이 넣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똑같이 보면은 내 CV 또는 내 레즈메가 교수의 눈에 일단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어떻게 갈까를 고민해 봤을 때 검색을 통해서 딱 서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엔. 저도 나중에 교수가 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이 뭐 이메일을 주거나 이럴 때 그게 굉장히 많이 와서 어떤 파일로 전달이 되면은 저는 당연히 컨트롤 F를 통해서 볼것 같은데 뭐 그런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잠시만요. 제 거랑 비교해 봤을 때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빠진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카데믹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라든가 그게 빠졌고 티칭 익스페리언스라고 할것 같아요. 저라면 그 멘토링 이런 거 말고 저라면은 잠시만요. 나 CV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라면 크게 이제 리서치 익스페리언스 요게 이제 뭐 퍼블리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퍼블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할 거고 리서치 익스페리언스 그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익스페리언스 그다음에 저라면은 멘토링 이런 것보다는 티칭 익스페리언스라고 할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티칭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미국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요. 뭐 프로페셔널 익스페리언스 말고 뭐 잠시만요. 그다음에 뭐 honors and awards 뭐 awards랑 certificate 같이 넣으셨고 뭐그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혹시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하나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혹시 나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근데 이 레퍼런스는 보통 교수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통 많이 추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질문이었던 어쨌든 군대 때문에 생긴 어떤 아카데믹 갭 저는 그거 뭐 따로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면은 알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년이라는 갭이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뭔가 손해 혹은 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과사에 물어보겠죠. 그런 케이스라면. 근데 뭐 재수하거나 아니면은 군대 갔거나 그렇게 생겨서 생기는 뭐 아니면 뭐좀 아팠거나 그렇게 생기는 뭐 1, 2년 혹은 2, 3년 정도의 갭은 굳이 그걸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딱히 그런 부분을 소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뭐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네네. 그리고, 아, 이거 관련된 건데, 지금 예비군이거든요, 아직요. 그럼 그 네. 예비군도 혹시 체크하셨었나요, 예전에요? 예비군을 체크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약간 뭐, 거기, 보니까, military services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 베테랑? 예비군인지, 액티브인지, 뭐, 그런 걸뭐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본인이 US 아르미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인터내셔널도 있더라고요. 아닐걸요? 그거 아마 그 베테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군 군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걸 거예요. 인터내셔널은 아닐걸요?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리서비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근데 고민이 돼가지고. 그런 모르는 거는요. 제가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네네. 질문하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냥 US 아르미예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항상 얘기하지만 아리까리 하면은 과사에 물어보세요. 그게 제가 확실합니다. 답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네, 궁금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컨택을 해서 인터뷰 같이 이제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근데 이제 조금 뭔가
긍정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어제 지난번에 한 데는 이제 연구 발표만 열심히 하다가 끝났거든요.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뭐 인터뷰를 좀잘할수 있는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 해가지고요. 어디서 왔어요? 어제는 어디랑 했어요? 학교? 아, 어제는 조지아텍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엄청 잘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똑같죠. 그걸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하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잘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시간 분배를 못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얘기밖에 못했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교수가 그렇게 굉장히 연구적으로 조금 심도 있는 어떤 인터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지. 뭐 만약에 시간이 많았고 이랬다면 분명히 뭐 그런 게뭐 질문도 하셨을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못본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과거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질의응답식으로 했던 인터뷰도 많았고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캐주얼리하게 어떤 챗뭐 그냥 토크 이렇게 하는 챗이라고 하죠 그냥 캐주얼 챗이 정도 했던 인터뷰도 많았고 뭐 딱히 어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터뷰의 형식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거는 뭐 제가 애플에서 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인터뷰를 잘 보는 방법이라기보다 항상 뭐든지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나라는 사람을 잘 어필을 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나 비전에 내가 굉장히 핏이 맞는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맞는데 억지로 맞게끔 하면 그게 티가 나거든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냥 본인이 하던 거 그대로 그냥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유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학부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거예요. 뭐 나랑 관련도 없는데 뭐 뭐하러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인터뷰라는 건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컨설턴트의 인터뷰 잘 보는 법세 가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는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자기가 했었던 걸 논리정연하게 깔끔하게 인상 좋게 남기기만 하면 다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왜못 보냐? 그럼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본 거고 준비가 잘된 사람은 인터뷰를 뭐 잘만 하면 잘 되는 거죠. 그럼 그 준비라는 게 뭐냐? 평소에 자기가 PhD 혹은 어떤 아카데믹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지 연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해왔던 사람인지 뭐 이런 그몇 년,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쌓인 어떤 그 구력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 실력이 나오는 거지. 뭐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뭐 정장 입고 뭐 발음 좋게 한다고 해서 뭐 인터뷰를 잘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질문 주신 YH님의 어떤 CV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아카데믹적으로 준비가 잘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꽤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 푸시고요. 뭐 저라면요, 그냥 제네럴한 방법 중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리서치에 관심이 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들어볼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을 막 알기 위해서 너 이거 할줄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연구 요즘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엔 이런 게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로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지금 지원자인데 나를 안 쳐두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막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할 때 그냥 무슨 나 너무 싫은데 무슨 뭐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지가 왕인 마냥 뭐 압박 면접을 한다느니 뭐 하느니 해가지고 지원자들 막 괜히 막 무섭게 만들고. 괜히 쫄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답변 하게끔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할지를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네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듣고 아 그런 핏이라면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맞는 지원자일 것 같다. 이렇게 잘 얘기하면은 인터뷰는 잘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인터뷰 잘 보는 방법? 그냥 본인이 해왔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 정도 CV 갖고 계신 분이면 잘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아, 너무 그리고 혹시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싫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네. 인터뷰 맨 마지막에 항상 궁금한 거를 물어보라고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뭐,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거 정도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제가 연구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혹시 연구실 선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뭐 어떤 질문을 하면은 조금 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뭐 해가지고요. 저는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뭐 한두 번본게 아니니까. 근데 네. 당연히 이건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잘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냥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시거나 이렇게 회사나 어떤 대학원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교수님한테 만약에 할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냐라는 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좀 웃기고요. 그런 게 어떤 게 좋겠냐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저한테 그냥 조언 삼아서 그냥 물어보시는 거라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사람의 연구 역량이나, 그러니까 대학원 인터뷰에 한정시켜서 말을 해본다면, 너네가 요즘 관심 있는 연구가 뭐냐, 혹은 너네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연구 관련된 질문은 충분히 그 앞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 질문에 그렇게 비즈니스적이고 아카데믹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이 필살기를 굉장히 소비한다? 뭐 허무하게 낭비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지막에 하는 질문에는 보통 그런 질문을 잘안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냐? 좀더 퍼스널리티 관련된 질문을 할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겠죠. 이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성향을 알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딱 하면은 이 사람 교수님이 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게 될 거고, 그런 삶을 살았는 교수님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인터뷰 같은, 제가 애플에 다닐 때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는 지금 애플에 다녀서 행복하니?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이 잡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니? 이런 것.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해줬을 때. 왜냐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지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터뷰 기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순간일 텐데,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잡무입니다, 이게 뽑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회사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따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라든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에 치이면서 바쁘게 살거나 막 이러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지원자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해주면 인상이 오래 남을 거란 생각이었고, 그래서 한 번쯤 잠깐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행복한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상기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수 있는 질문이라는 측면에서, 뭐 너는 이 직업에 만족하니? 뭐 이런 질문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라면은 뭐 예를 들면 교수가 왜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 아니면 뭐 어떻게 뭐이 길을 뭐 걷게 됐냐, 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고, 뭐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뭐또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마지막에 뭐 좋아하는 뭐 클래식 뭐 아니면은 그런 작곡가가 누구냐 이런 얘기.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굉장히 피아노에 조예가 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뭐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무슨 1차원적으로 딱딱 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너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은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도 신선한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질문 하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네, 너무. 핵심은 그 사람을 굉장히 나의 인사, 나에게 굉장히 좋은 임프레션을 남기도록 해라. 어쨌든 그게 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인 거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게끔 하는 게이 인터뷰의 목적인데, 그거를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오리엔티드에서 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내가 굉장히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아니면 뭐 연구 얘기만 쭉쭉 항상 했으면, 혹시 너는 뭐 앞으로의 어떤 대학의 뭐 티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학생들이 요즘 많이 뭐좀뭐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정말 뜬금없이 너네 연구실에 뭐 다이버시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연구실 안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좋은 임프레션을 줄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아요. 뭐 하고 싶으신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다음에 다시 한다거나 좀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그 편집이 돼서 영상 올라올 텐데, 거기다 뭐 댓글로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후기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위에 아마 친구들 많을 텐데 좀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기획음악과라든가 뭐 이공 계열도 많을 텐데, 뭐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좀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려서 그것들이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은, 이게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쵸? 아, 네. 근데 이게 막상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굉장히 유학을 많이 하니까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쉽거든요, 얻는 게. 그래서 되게 쉽게 준비하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준비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위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아무쪼록 너무 좋은 훌륭한 지원자시니까 잘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잘 지원하시고요.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